자, 그래서 박태현 2.1.2 통문장 모든 과정 열심히 하셨고요. 그러면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자, 선생님이 전번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가르쳐 줬는데 기억나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니가 뭐라고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 텐데요.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했더니 그렇죠. Today is Thursday. 계속해서 그렇죠.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세 가지 문장 뭐 있다? 비동사 그 다음 하다시라서 do 아니면 does 또는 과거라서 did 그 다음 양념씨의 종류는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일지도 모른다 may 뒤에 양념시 뒤에 하다시 그 중에 뭐 비동사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 자, 이거 다 했던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너 어디 가는 중이야? 여기에 I am 비동사니까 얘가 you로 바뀌면 얘도 따라서 are로 바뀔 거고 물어야 되니까 일로 간다라고 많이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요?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됐습니까?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go는 무슨 뜻인데 가다인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뭐 또는 뭐로 쓰일 수 있고 가는 중이 니될 수도 있고 그것도 기억해 놔야 돼.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 가는 중인, 인,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 앞에 무슨 동사?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오면 어떠니 어떻다. 여기서는 가는 중인, 이 가는 중이다. 그래서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선생님이 분명히 전번에 단어 할 때 찾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 뭐하고 뭐? 두리번 두리번 하는 찾다가 있었고, 아 여깄네 찾았다 하는 찾다가 있었어. 이건 뭐였죠? 두리번 어딨지 어딨지 하는 건? looking for입니까? looking for? 하다신데 ing를 붙입니까?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찾다? look for, 여깄네 찾았다? 여깄네 찾았다? 다르다 했어 분명히. 자 지금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면 여깄네 하는 중이란 말이야. 어딨지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boyfriend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어? 남자친구 한 명 두 명 못 해? 셀 수 있는데 몇 명을 찾고 있어? 그러면 됐습니까?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A new boyfriend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문장의 종류가 뭐다 생각하면 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are looking for? Okay, 자신감 있게 뭐라고? 그렇죠.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는 무슨 뜻이다?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넌 누구 찾고 있는 중이니?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응? 뭐 하나 빠졌네. Who are you looking for? 뭐라고요? 했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자, 그래서 얘는 잠깐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A purple baske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문장의 종류가 뭔지 생각하고 대답해 주면 되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보라색 바구니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만들어 보는 말이에요? 너는 무엇을 집어드니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래서 Y가 무엇인가요? Y는 선생님이 왜 라고 알려줬는데요. 뭐라고요? 그렇죠. What? 그 다음 틀렸습니다.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I am pick-up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be 동사가 아니잖아요. pick-up의 뜻이 뭐고? pick-up의 뜻이 뭐고? 뜻이 뭐고? 그러면 무슨 시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pick 속에?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pick-up의 뜻은 뭐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번에 선생님이 so가 그래서 란 뜻인데 사실은 뭐 대신 왔다고 그랬냐 하면 그래서란 말은 왜 내가 새로운 남친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이 긴 걸 so로 줄여서 표현했다 했어. 그럼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원래 어떻게 한다 영어로? 그 공이 맞았어. 근데 지금 얘를 안 썼어. 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뭐죠? 혹시 채빈이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뭔지 알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나요? 이거 뭐죠? because죠. because.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뭐라고요? because.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stop. because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원래대로 했으면 만약에 이런 so로 줄일 수가 없다. so가 이 세상에 없어졌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할 뻔했다?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계속해줘야죠.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이렇게 해줘야죠.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듭니다. 자, 그러면 엄청 긴데 엄청 길어봤자 소용없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렇게 길어봤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너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드니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왜? 왜 했고 그 다음에 너는 집어드니 보라색 바구니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Why? 그렇지. 뭐라고요?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그렇지.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은 무슨 뜻이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베리굿! 와우, 채연이 팍팍 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얘 없다 치고 그냥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뭐? What? 에헤이. 자, 이렇게 물으면 되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란 말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너는 집어드니 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뭐? 이게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물어보는 말에 또 나오면 어떡해.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오케이. 선생님 질문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고 두 더즈 디드 중에 두.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채빈, 숙제 있는 거 나한테 보냈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유튜브 보고 하는 거? 다 했어요? 했는 거 줘보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자, 이 녀석의 발음은 walk라 했어. Then I walk around.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n이 이거 말고 무슨 뜻이 있었더라? 그런 다음이란 뜻도 있었고 또 자, 선생님이 then의 뜻이 이거 계속 얘기하고서 then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이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 왜냐? 세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지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무슨 뜻이 됐는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시피 그런 다음 이런 뜻도 있고 자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런 뜻도 있고 또 그때 아까 그때 어 그래? 너 뭐 초콜릿 좋아해? 그러면 이거 먹어봐. 어 뭐 물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 면을 집어넣으세요. 이 뜻일 때는 앞에 뭐뭐를 한다. 그런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어 뭐뭐 하니? 어 너 초콜릿 좋아해? 어 그러면 이거 먹어봐. 이거는 아까 전에 그때 내가 뭐 했었어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요.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다음 내가 걸어 다닌다는 다음 얘기는 뭐 한 다음 걸어 다닌다는 얘기지. 우리말로 이 말 대신에 얘가 온 거죠.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라색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이 아까 전에 so는 so가 뭐를 줄여서 됐다고 가르쳐줘.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이번에 then은 뭘 줄인 거냐? 이걸 줄여놓은 거야. 읽어볼까요?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럼 'after'는 무슨 뜻이겠어? 뭐뭐 한 다음에 이 뜻이에요. I가 픽업 한 다음에 내가 픽업 한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an이 뭐 대신 왔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돌아다닌다. 언제 돌아다녀?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 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아니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언제 돌아다니니? 어, 그렇게 한 다음에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그래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그렇지. When do you? 그렇지. Walk around. Very good. 이제 뭔지 뭐하고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Walk의 뜻은 무슨 씨?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래서 너는 언제 걸어 다녀? 언제 걸어 다녀? When do you walk around?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거 어디 있지 하는 거야? 여기 있네 하는 거야. 여기 있네. 어이구 찾았다. 그래서 됐습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find의 뜻은 뭐? 찾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 잠깐 별로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근데 이건 사람이잖아. one 말고 뭐가 나온대?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 Who do you find? Who do you find?는 무슨 뜻이다? 너는 누구를 발견했니? 찾았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find? 했더니 후에 대한 대답 하다시 두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all 됐습니까? 여기 tall, handsome, thin 공통점 다음 무슨 시? tall의 뜻은 땡 handsome은 thin은 전부 다 무슨 씨?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 날씬한 사람, 어떤 씨 앞에 뭐 보여요? 그래서 합쳐서 키 크다, 잘생겼다, 그리고 날씬하다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him. I like him. 자, he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i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가 마음에 드는데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를 마음에 들어 한다 라는 얘기죠. 여기에 he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큰 소리로 뭐라고? 그렇죠. Who do you like? 뭐라고요? I like him. Who do you like? 누가 마음에 들어? I like him. 나 그 남자 마음에 들어. 키 크고 톨하고 핸섬하고 thin 하잖아. 됐습니까? 저. I am going to talk to him.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be going to라고 그랬어. 이게 be 동사이기 때문에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어. 뭐하고 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거 예정이다.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똑같은데요. 뭐뭐 할 예정이다나 뭐뭐 할 것이다나 그건 똑같은 뜻인데요. 이거 가다 안 보여? 가다. 이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두 가지 뜻이 쓰러 쓰일 수 있는데 이거 지금은 이 문장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그러면 왜이 뜻으로 쓰였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talk to가 무슨 뜻이고 뭐뭐에게 말을 걸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뭐 뒤에 뭐 있으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있으면 하다시 있으면 가다란 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talk to 할 예정이다가 된다 했어요. 아까 전에 나는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는 중이다는 뭐였어요? 그땐 to a special supermarket이죠.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죠. 특별한 슈퍼마켓은 하다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는 중이다였고 지금은 talk to가 하다시기 때문에 talk to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됐어요. be going to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파운드 그렇죠.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자, 선생님이 파운드에 대해서 뭐라 뭐라 설명했는데.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형태? 그렇죠. 과거 형태라 그랬어. 일기장에 쓰는 거죠. 오늘 하루에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 자, found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이 하다시는 하다시인데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어요? 뭐 속에? find 속에. 그렇죠. 뭐가 숨어 있으면 did가 들어가면 요게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found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는 잠깐 비켜 있으라 그러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일단 새로운 남자친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후로 시작하면 되겠네. 앞으로 갔으니까 묻는 말할때후한 다음에 그렇지. 후 Did you? 그렇지! 와우! 자, 이 속에 did가 숨어서 found 됐다 했죠? 근데 물어볼 때 다시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found는 뭐로 되돌아가야 돼? find로 되돌아가줘야 돼. 원래 모습대로 빠져나왔잖아? found를 만들었던 이유가 사라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는 누구를 발견했니?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넌 누구를 발견했니? Who did you find?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엑설런트! 됐습니까? 오늘 배웠던 거 절대 잊지 마. 오늘 배웠던 거잘 알고 있으면 전번에 채연이가 하라 그랬, 선생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했는 거, 그거 다 만회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채빈.